네, 안녕하십니까. 김박사입니다. 네, 오늘은, 네, 실내에 있는 자전거를 이용해가지고, 예, 운동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한동안 밖에 나가서 많이 운동을 했는데, 오늘 또 뭐 날씨도 좀 더운 것 같기도 하고, 그래서 집 안에서 간단하게 운동하면서, 예, 해보려고 합니다. 동시에 자전거를 탄과 동시에, 자전거를 이용한, 애플리케이션 관련된 솔루션이 좀 있어가지고, 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서 운동도 같이 병행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가실까요? 열심히 자전거를 타면서, 네, 그 소리도 듣고 그러면서 이 애플리케이션에 좀 심취하면서 자전거를 좀 타봤습니다. 네, 뭐 영상을 보면서 달리다 보니까 괜찮았어요. 실제 자전거 타는 모습도 보시겠습니다. 네, 영상 보면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, 예, 운동도 하고 중간에 전화도 잠깐 받고, 네, 바빴습니다. 뭐 비록 짧은 운동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영상도 보고 하다 보니까 지루하지 않게 잘 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센서와 Zwift 앱이 있다라고 하면, 예, 간단히 연결해서 이렇게 운동하시기, 예, 좋을 것 같습니다. 와, 여기 보니까 땀을 완전히 엄청 흘렸네요. 예. 네, 오늘 이렇게 자전거도 좀 타보고, 거기에 센서도 붙여가지고 앱 관련된 시뮬레이션도 직접 해보면서 운동을 해봤는데요. 잠깐 시간이긴 하지만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보통은 그냥 일반 자전거 타면 되게 지루하고 심심할 수 있는데, 예, 이렇게 연결을 해서 또 타다 보니까, 예, 안에 어떤 풍경 속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재미지고, 예, 온유하게, 예, 자전거를 탈 수 있었습니다. 이상 여기까지 운동을 마쳐보고요. 예, 오늘 다같이 운동 솔루션 51번째였는데, 네, 자전거와 함께 운동해 봤습니다. 네, 여기까지, 예,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. 안녕.